Hi everyone. 일본 리스닝 104회차 시간입니다. 자, 오늘 문장은 Let's face it. 현실을 인정해 라는 표현인데요. 자, face는 어떤 것과 마주보다라는 뜻의 동사로 사용되는데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다. 상황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Let's be honest 또는 Let's face the reality와 같은 표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다 라고 말할 때 face the fact 또는 face the truth와 같이 말합니다. 자, 총 3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강세를 받는 부분은 face라는 동사의 강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let's face it, 약강약의 리듬으로 한 번에 호흡으로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Let's face it, 현실을 인정해 어쩔 수 없잖아 그런 표현인데요. 자, 먼저 원어민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Let's face it. Let's face it. 자, 세번 연속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Let's face it. Let's face it. 자, 연결해서 읽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Let's face it. 다시 한번 원어민 음성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Let's face it. Let's face it. That's it for today and see you next time. Bye bye.